그렇다 보니 편식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또 케일로 다른 간식도 만들 수 있다는데. 너무 더우니까 케일을 가지고 비타민 공급 좀 해드리려고요. 누구한테 비타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저부터 먼저 공급하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도 이렇게 저기 봉양하고 아들도 키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10년 전 예슬 씨가 귀농할 무렵 불었던 착즙 주스 열풍. 필요한 재료들이 마침 농장에서 키우고 있던 작물이라 가족들을 설득하여 주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너지 충전하러 오세요. 건배. 여러 재료를 섞어야 하기 때문에 채소 소믈리에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지, 우리 잘 먹네. 응? 아우 맛있다. 좋아, 그렇지?